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게 돼지 감자인데요. 제가 잘 아는 언니가 이거를 저 먹으라고 주셨는데요. 돼지 감자는 자연 인슐린, 이게 그 자체가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요, 먹기 좋은 방법은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 거. 왜냐면 꾸준하게 먹을 수 있고요. 많으면 장아찌도 담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요.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말려서 볶거나 아니면 말려서 뻥튀기 하는 데 가서 뻥튀기 해오든지 해서 차로요. 그러니까 꾸준하게 길게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늘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걸 다 씻어서 받았기 때문에요. 그렇게 많이 씻을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그냥 씻어주겠습니다. 이거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로 이대로 다 사용하겠습니다. 흙이 다 떨어져 나오고 없으면은 그냥 쓰면 됩니다. 이거 계속 씻으면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갈색물은 계속 나오거든요. 근데 사이사이에 흙이 낑겨있는 거 있으면, 끼어서 안 빠진 거 있으면 이런 걸로 타내면 됩니다. 말려서 차를 끓이기 좋게 썰어야 되는데요. 이거를 말려서 집에서 이거를 볶으실 경우에는, 프라이팬에서 볶으실 경우에는요, 그 최대한 얇게 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잘 볶이거든요. 이렇게 최대한 얇게 서는 게 좋고요. 근데 이거를 말려서 뻥튀기 할 경우에는요, 조금 굵게 썰어도 됩니다. 뻥튀기는 너무 가늘게 말려서 튀기면 이게 너무 얇아서 빨리 탈 것 같아요. 뻥튀기용으로 할 때는 약간 좀 굵게 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무말랭이 그 뻥튀겨서 그 차를 해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 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얇게 썰어서 집에서 한번 볶아보고, 좀 굵게 썰어서 말려서 뻥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뻥튀기 한 판 돌리는데 그 케찹 큰 거 있죠? 옥소형 큰 거.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찰 정도로 담아가면 됩니다. 건조기에다 말리는데요. 건조기 없으시면 날씨 좋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말리셔도 될 것 같아요. 미세먼지 없는 날 말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꼭지 부분은 이것도 다 말려서 쓰겠습니다. 기계에 넣어서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켜고요. 전기도 제일 세게, 제일 높게 해놓겠습니다. 지금 이게 거의 다 말랐는데요. 한 8시간 정도 돌렸는데요. 위에 얇은 거는 거의 다 바싹 말랐습니다. 그런데 이건 집에서 볶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서 이제 다 됐고요. 아래쪽에 조금 굵게 썰은 거 있죠? 굵게 썰은 거는 조금 더 말라야 돼요. 60도에서 8시간 말렸거든요. 근데 조금 두꺼운 부분은 덜 말른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뻥튀기 하는 거는 이렇게 보통보다 더 말라야 돼요. 거의 저 볼처럼 딱딱하게 말려야 됩니다. 이게 최대한 수분을 다 뽑아내야 돼요. 총 한 10시간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말리겠습니다. 이렇게 60도에서 2시간 더 말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지금 한 10시간 정도 말렸는데요. 이제 이 정도 말랐으면 그냥 이렇게 실온에다가 있죠.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. 마저 더 말라지거든요. 그냥 이렇게 한 며칠 놔뒀다가 이제 더 딱딱해지면 그때 가서 뻥튀기 하는 데 가서 뻥튀기 오겠습니다. 지금은 자,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실온에다가요. 한 3일 정도 놔뒀더니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말라서 뻥튀기 오겠습니다. 근데 아주 약하게,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아주 약하게 예열을 해서 이제 천천히 프라이팬에다 직접 볶아보겠습니다. 이런 거는 그 코팅된 프라이팬보다는 사실은 스텐팬이나 아니면 무쇠팬 뭐 이런 데다 볶으면 좋긴 제일 좋습니다. 요거는 무쇠팬이거든요. 요거다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면장과 두꺼운 건데요. 두 겹을 끼고 프라이팬에서, 근데 천천히 굽는 게 좋아요. 근데 불 약하게 해서, 근데 이거를 오븐에다 있죠, 오븐 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아주 약한 불에서요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굽는 것도 괜찮습니다. 불을 지금 아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연기도 나지 않고 뭐 타지도 않고 그냥 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
여기는 제가 일부는 이렇게 오븐으로 지금 굽고 있거든요. 근데 오븐 있으시면 오븐에 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불은 아주 약하게 150도 했고요. 근데 오븐이 더 빠르네요. 오븐이 후라이팬보다 더 빠릅니다. 벌써 갈색이 나고 있습니다. 섞어주면서 시간은 너무 오래 굽지 말고요. 약간 이제 갈색이 나고 구수한 냄새 나면 이제 불을 끄면 돼요. 한 5분 조금 지났는데 10분 안 되는데 다 된 것 같아요. 오븐에 굽는 게요. 빠르기는 더 빨라요. 열이 골고루 잘 들어와서 약간 갈색 나게 잘 구웠고요. 식힌 다음에 통에 담아두겠습니다. 이런 거 끓일 때는 불을 좀 약하게, 이렇게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말린 거 한 스푼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이 물은 지금 한 1리터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우려내겠습니다. 약한 불로 한 10분 정도 끓였고요. 제가 진하게 안 볶았기 때문에 향은 구수한데 색은 많이 안 진합니다. 근데 나중에 그 뻥튀기가 오면 그건 되게 색이 진하게 나와요. 그건 좀 많이 볶아주시거든요. 자,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고소해요. 아, 진짜 구수한 돼지 감자차입니다. 냄새가 좋아요. 요 돼지 감자를 뻥튀기 해왔는데요. 양이 너무 작아서 뻥튀기가 안 된대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무 말린 게 있어서 섞어서 한 통을 만들어서 뻥튀기를 했거든요. 근데 돼지 감자를 뻥튀기 하시려면 한 4-5kg 정도는 말려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전 너무 조금 가져갔습니다. 2kg 말렸더니 정말 양이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. 돼지 감자 뻥튀기 하신 것도 끓여서 드셔야 됩니다. 물만 부어서는 잘 안 우러나는 것 같아요.